저거 뭐니? 뭐요, 뭐요? 저 큰 화 한 두 개? 무슨 하이피델리티 어쩌고 저 써 있는 거? 그거 하이피델리티 100회라고 청취자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표정이 왜 그래? 굉장히 칼 맞은 표정이. 아니, 그럼 니린이들은 뭐 해? 아, 우리는 방송을 안 접었잖아. 막방이 아니잖아. 접자. 뭘 접어? 화음받자고 방송을 접어. 야, 하이피델리티가요. 7명 들어,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더 청취자가 들어. 청취자가 7명이야. 더 들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을 이제 접었다고, 방송 끝났다고, 저 대형 화환이 2개 나와. 아, 청취들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도 100회나 했는데, 방송을. 7명이서. 야, 니네, 니린이 얼마나 반성을 해야 돼요. 형이 방송을 해야지. 아, 반성, 반성. 방송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지. 한세. 한세. 우리 반성회 하잖아. 한세, 오늘이 반성회 시간이지. 오늘이 맞아요? 반성회 시간 맞지. 맞아? 한세까이. 반성회. 한세까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니린이들, 니들이 반성을 해야 돼. 아니, 방송을 하는데 마음대로 쉬고, 뭐, 다시 복귀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니린이들이 마사오 돌아오라고 막 했을 때 다 개무시하고 말 한마디 안 남긴 사람이 누군데. 너지. 뭐 형이지. 아, 진짜. 짜증나네. 7명 듣는 방송에 방송 접는다고 저 대형 화환이 두 개가 딱 오는데. 아, 라디오 하는 우리 니린이들은 뭘 하니? 방송을 십몇 회만 하고 접어도 마음이 안 좋은데 100회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맞아. 우리는 한 3000회 하지 않았니? 우리 한 130몇 회인가? 횟수로 치면 그 정도 될 걸? 아, 그렇게나 됐어요? 새롬이가 저번에 뭘 날렸잖아. 왕창. 그래서 다 날아가지 않았냐? 일단 팟빵에서는 이제 구독자가 3만 7천 명이 있었는데 그 구독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800몇 명이더라고요. 한 3만 명 정도가 뭐 날아갔다고 하는데 예. 뭐. 리셋된 거야? 예, 그렇습니다. 미치겠네. 또 3만 명 어떻게 끌어모으니? 뭐 어째 니린이들 니들은 좀 뭐 해라 진짜. 맨날 쳐 듣지만 말고. 아, 형이 뭘 해? 그러니까 주위에 뭐 준비를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위에 하루 3명씩 전도? 그치. 아니 전도는 그냥 이렇게 권하는 거잖아. 네. 근데 상대 휴대폰에다가 구독을 까는 거지. 강권. 근데 그걸 하려면은 진짜 방송이 재밌어야 돼. 팟빵에서 보통 듣는 사람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 구독을 하는데 그게 시즌1 때부터 쌓인 숫자가 3만 7천 명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다시 가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될걸. 야, 야, 너는 옥장판이 좋아서 사니? 어? 옥장판 안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다단계들 있잖아. 뭐 조희팔인가? 다단계로 떼돈을 벌었잖아. 몇 조를 벌고 막 그랬다며. 그 피해자들, 그 물건이 좋아서 샀냐고. 그냥 사는 거야. 그 니린이들도 뭐 방송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에 세 명씩. 아니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구나, 좀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냥 광고를 해야 돼. 뭘 공짜로 쳐들어 요즘 뭘 광고도 좀 하세요. 많이 광고도 막 하면서. 아, 야 니린이들 저기 샀어? 저거 치약 샀어? 아, 일단 그거는 반성의 시간에 많이 치약 나올 사고 거니까. 말머리 달았어? 아니, 반성의 시간에 하는 게 뭐야 하는 게. 반성의 시간에 나올 거라니까. 이 밥벌어지들. 일단 시작을 하자고 일단. 네, 들어가겠습니다. 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함 연구 뭐였냐? 만자이 브라자. 만자이 브라자. 만자이 브라자.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소리해서 딱 까먹었잖아. 도대체 이거 몇 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고 그래. 그렇게 환히 받고 싶어? 아니 뭐든 받고 싶어. 장례식 때 많이 받을 거잖아. 화환을 뭐든지 끝나면 많이 받게 돼 있어. 저 조화도 아니고 화환을. 그렇지. 경축이라 가지고.
아무튼 우리 니린이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밥벌어지다. 우리도 나중에 뭘 좀 했으면 좋겠어. 방송을 아, 막방이다 이러면은 또 청자들이 알아서. 아, 네 인간들 딱 뽑아 알아. 내가 알아. 어, 뭐 칼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럴 거야. 죽어라고. 네. 자살해라 말. 자 오늘은 반성의 시간이라며. 네, 교훈 한 세계. 오늘의 반성을. 네. 근데 이 코너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봐도 반성할 게 없는데. 아, 반성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니린이들의 반성을.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A4 용지로 아홉 장이 나오는데? 반성할 거리들이 아니라 그냥 딱 내가 볼 때는 30% 마사오 죽어라. 그리고 40% 죽돌림 멋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리고 나머지 40% 세로미 뭐 성년님 뭐 좋아요. 이거 진짜 뭐 이걸 반성을 왜 하니? 반성할 게 많으니까 우리가. 너 그래? 어, 우린 방송 전체를 항상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어. 특히 형은 반성을 봐. 방송 중에 휴대폰도 맨날 켜놓고 그런 게 어딨어. 연합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말에 식상해 이제. 성주, 컨셉도. 성주 군민 총리 탄 버스 포위 4시간째 대치. 아. 성주 난리 났지 뭐. 자 바로 들어갈까요? 야 이거 정리 누가 했어? 새로미. 이 의견이 많아서 고생할 거예요. 새로미가 이 저 의견을 이거 정리를 해서 프린트물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새로미 양이 업무가 많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업무를 좀 줄여주는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야, 아 계속해봐. 계속해봐. 우리 느린이들이 뭐 글을 달 때 네. 앞에다가 예. 말머리를 좀 달았습니다. 예. 분류하기 편하게. 이건 반성회. 예. 이거는 뭐 교유. 예. 이거는 질문. 뭐 예. 이런 식으로. 아, 뭐 반성회, 니뽕이다, 티라미스, 곤낙한지, 파인프라 이런 식으로 우리, 알아서 좀 분류를 해달란 말이지. 우리 코너에 각각 말머리를 그렇게 코너 명에 따라서 말머리를 하면 우리 쟤 누구니? 새로미니까 되게. 그 업무가 줄지 않을까. 아, 야, 형은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이렇게 톡시 안 맡기고 말을 해? 야, 진짜 형은 사장이 될 자질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네가 한 말인지 몰랐어. 야, 내가 그걸 채팅창에 쳤거든. 내가 텔레그램 위에를 안 봐. 그냥 맨 밑에만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되감기로 위에 그 뭐라 그러니 그 텔레그램 올린 내용을 봤더니 되게 비슷한 내용의 멘트를 네가 했더만 이미 몰랐지. 그래서 새로미가 또 배려심에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본의 아니게 두 번 하게 돼. 너한테도 하고 나한테도. 제가 올리고 나서 한 3분 안에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새로미가 괜찮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새로미 PD는 어떠해요? 근데 너한테는 네가 그 똑같은 의견이잖아. 네. 두 명의 입에서 똑같은 의견이 우연치 않게 동시에 나온 거잖아. 아, 이게 우연치 않게. 네. 그런데 네가 얘기했을 때는 배려심 감사드려요. 예. 이랬고 예. 되게 노말하고 좀 영혼 없는 그런 표현을 새로미가 썼고 내가 똑같은 의견을 거의 시간차 없이 동시에 올리니까 새로미가 배려왕. 아, 예. 내가 좀 더 칭찬받은 느낌. 예. 예. 뭐,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뭐, 새로미가 매번 정리를 하니까. 맨날 말로만 댓글에다가 새로미님, 뭐, 성년이 어쩌고 들이키지 말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짓거리들을 좀 해. 네. 오늘 내린이들 혼나야 돼. 예.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니린이 분들께서 사연 이러면서 억제를 달고 올려주세요. 진행자보다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 진행자보다 제일, 니린이 분들이 사실 제일 배려심이 많았네요. 그럼요. 에이치! 네. 블루 다이아몬드. 네. 에피소드 14, 니뽕이다에서 일본 사람들의 선물 문화에 대해 얘기하다가 수행여행이 언제 시작됐지라고. 수학여행인데 수행여행이라고 오타를 내셨나 보네요. 아주 잠깐 언급하셨어요. 2초, 3초?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그 찰나에 예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수행여행이 오타구나. 네. 그러니까 네가 수학여행이 언제 시작됐지라고 얘기했다 이거지. 아, 근데 수행여행도 좋네요. 수행여행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수행여행. 예. 그 현자 타임을 갖는. 아, 아니 그냥 출발서부터 올 때까지 그냥 씨발. 아니, 덜덜덜덜덜. 그런 거 말고. 아, 새로 왜 이렇게 좋아해? 빨아줄까 외치면서. 아, 그런 거 있잖아. 왜 극진 가라데에서 이렇게 막 동계 훈련 같은 거 하듯이. 알았어요. 인생은 긴 수행이니까. 그렇죠. 수학 여행의 유래와
그에 얽힌 일본의 의도를 파헤친 영상이었어요. 물론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EBS 역사 채널 2에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4분 46초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수학여행과 일본인을 수학여행 보내는 의도와 함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기 위해 실시한 일본 수학여행을 짧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뭐 재미는 보는 분에 따라 다르실 거고 그냥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습니다. 이게 수학여행 나중에 뭐 유래나 이런 거 보시면 재밌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EBS 역사 채널 2의 두 개의 시선에서 수학여행 검색하면 예. 나오겠네 그 영상이. 예, 이게 아마 메이지 시대 때부터인가 뭐 천황제를 공고히 하는 일환으로 뭐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학여행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왜 일본에서는 조선 그땐 조선이었죠. 조선의 수학여행을 보내는 게 사실 패배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잘 산다. 네. 니네는 졸라 못 살지. 네.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려 한국 학생들은 거기에 좀 딱 가더니 반발심이 생겼죠. 그렇죠. 정작 일본에 가서 와 얘네 진짜 잘 산다 부럽다 이래야 되는데 야 요 AV 봐 요거 일본 그때 AV가 나라는... 아니었지. 아 예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아 오히려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감을 느끼고 수학여행에서 뭔 싸움이 같은 게 싸움 같은 게 벌어져도 조선 학생들만 처벌하고 이러니까 그때 막 동맹 휴학이나 동맹 퇴학이나 이런 게 더 많아서 오히려 그게 항일 운동의 시발점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네. 그 제국주의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 애들이 네. 그 한국 조선인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들 입장에서 네. 그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을 보니까 서양을 보니까 약호가 죽어. 어? 아씨 부러워. 우리는 뭐지? 우리는 왜 이렇게 미개하지? 그래서 이걸 뭐야? 쪼리나 신고 다니고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이 조선진들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얘들 약호를 죽이자. 그런데 조선인들 DNA는 그런 게 없지. 예. 딱 가면 무시 빨아 볶아. 그렇진 않아요. 확 빨아 볶아. 어 일본 뭐 메이지 유신 천황 빨아 볼까? 아 이거 다 빨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선님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민족성이랄까 이게 뭐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특성상 안에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잘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싸움을 하다가 일본은 그 영주라고 해야 되나요? 영주가 항복을 하면은 밑에 애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그냥 따랐어요. 뭐 걔들은 튈 데도 없고 어차피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되면 그냥 죽는 것뿐이니까 걔 미군정에 패배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막 자살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그냥 딱 항복하니까 대장부터 밑에까지 일사불란하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도성을 딱 점령하고 왕을 이제 막 꼼짝 못하게 하면은 아 조선은 우리 거다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왕이 양보했는데 백성들이 왜 이 난리지? 해서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의병들이 막.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갑자기. 예. 근데 이 말을 또 왜곡해가지고, 네. 이제 이 그 맥락맹들이 있죠. 예. 참 못 알아듣는 애들이. 내 얘기를 듣고, 아, 한국인들의 DNA는 빠라뿌까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오해 안 할 것 같습니다. 해. 느린이들.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뭐 새로미도 하나 읽고, 저도 하나 읽고. 네. 제가 읽을까요? 초록별님이 남기셨는데요. 한국에서의 여행 후 선물 개념 차이. 방송에선 일본인은 대표하는 작은 성이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했다가 욕먹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왔다고 하면 자랑의 표시나 상대를 대접한다는 의미로 면세품이나 명품 등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거나 비싼 걸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허세가 선물의 개념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거 그때 그거네. 형이 왜 일본 사람들 나눠줄 때 되게 조그만 커피 믹스도 넣어주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준다는 그 얘기도 그 적으셨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쇠젓가락 같은 거라든지 가격 얼마 안 하고 또 김 있지, 김. 이렇게 싸지만 어쨌든 한국적 특색이 있는 것들을 나 한국 갔다 왔는데 선물이야. 그 선물 자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한국을 갔다 와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하지만 어떤
특색 있는 선물들을 주는구나. 그 자체로 네. 고맙고. 그것이 네. 이제 저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성의, 네. 그런 의도, 이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성이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라든지 아, 예. 해구신이라. 네. 보통 그런 선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응. 그러면 뭐 낙타 눈썹. 아, 아니요. 그,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응. 딜도. 야, 그것도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좀 센 거, 예. 임팩트 예. 있는 거, 명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몰개성적이어서 그래.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네. 어.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다. 이게 사실은 조금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아이디어가 뭐겠어요? 가장 손쉬운 개성, 손쉬운 임팩트가 뭐겠어요? 명품. 그러니까 돈으로 임팩트를 주는 거지. 그냥 아싸리 그냥 큰 거. 받으면 뭐 다 좋아하겠지. 이런 센 느낌. 거. 독일제 딜도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독일제 딜도 유명합니까? 독일은 제조업의 나라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든 좋겠지. 아. 이게 선물 개념이 사실 일본처럼 한국은 그렇게 조그만하게 막 뭐 출장 갔다 왔다고 선물하진 않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은 기죽지 말아라고 배우고 일본은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고 배우는데 출장을 갔다 와서도 조금씩 선물하는 거는 왜 자기가 없을 때나 휴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이나 이런 걸 대신하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 뭐 그거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없을 때 뒷담화까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예, 그래서 약간 민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라는 이런 기분이 좀 담겨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좀 이거 개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의 아이디어, 예.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도 그렇고 예. 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묻어간다. 네. 편하게. 그래서 그 나라 네. 그러면 가장 특색 있는 거, 그러니까 호주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할 텐데 호주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호주산 딜도? 아니야. 나는 딜, 나라가 다 딜도야. 온 세상이 딜도로 가득 차 있나 봐. 호주 가면 보통 그거 많이 사와. 그 화장품 재생크림이나, 그 다음에 부메랑, 원주민들 쓰는 부메랑 같은 거 많이 사와. 그래? 나는 캥거루 이런 거 생각했는데? 캥거루는 사오면 안 되지. 코알라. 아, 코알라도 사오면 안 돼. 캥거루 고기. 아, 육포는 있습니다. 그래. 그럼 예, 예. 코알라 육포. 그럼 뭐, 악어 육포 같은 것도 팔고. 그래. 네. 그 얘기 한 거야. 네. 딜더라 그래서. 네. 어쨌든 좀 나는 그 불만이야. 네. 그리고 또 어떤 개성적인 거 막 이렇게 드러내면,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뭘 개성적일까? 개성적인 거에 두려워할까? 뭔가 개성적이라 그러면 까요. 평가지를 해. 고나리지를 해. 그래서 그걸 평퍼짐하게 평등하게 맞춰. 이게 평등 의식이 되게 센 게 네. 좋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또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등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렇죠. 이 조사를 해보면 왕우장상의 사람들이... 씨앗이 따로 있냐, 씨발, 예. 막 이런 거. 우회로 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벌들을 욕하지. 물론 뒤에서는 나도 돈 많이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만 뭐 욕하지. 아, 뭐 그 희화화할지언정. 그래서 어쩌라고 씨발. 무시발. 뭐 이건희 앞에 딱 만났는데 무시발. 안녕하세요. 그럼 말은 거지 뭐. 네. 그럼 그런 거야. 뭐 또 방송이 글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역대 뭐 우리 쪽이랑 좀 다른 대통령들의 정책도 보면은 되게 좌파적인 평등 의식을 강조한 정책도 많았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평등 의식이 강하다는 걸 뭐 사회학적으로도 되게. 근데 한편으로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그럼 내 주장입니다. 네. 어떤 개성이 강한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표출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 예. 어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하고 평가질을 하고 쟤왜 저러니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다 고만고만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마사오님 같은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을 수 있겠네요. 저는 마사오랑 인간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사오랑 인간이랑 예. 이빨을 가진 사람.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난 인간입니다. 예. 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SNS에서 이런 말 하면 저도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SNS에서 마사오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마사오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개성을 존중해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사오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더플님. 마사오 형은 만나서 같이 수다 떨면 졸라 재미있을 듯. 일단 형이라고 표현한 건 형 같은데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여튼 형이라고 하고 일단 취향 비슷. 나도 동영상 좋아함. 그쪽으로 집에 하드가 한 20테라는 넘는데 그 중에 반만 쳐도 꽤 되지 않을까 함. 그리고 나보다 일본어 좋아하고 성적으로 졸라 솔직함. 솔직한 사람하고 술 한잔 빨면서 저렴한 수다 떨면 졸라 재미있을 듯함. 그. 여튼 간단한 일본어 정보도 얻으면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재미있는 팟캐스트는 흔치 않은 듯. 예? 아브라인 이런 걸 엊그제 들은 것 같아요. 엊그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왜요? 되게 좋은 의견인데. 그래? 예. 근데 더플님, 나 73년생이에요. 그리고 20테라, 와. 10테라면 나도 10테라가 안 되는데. 굉장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참고로 저는 더플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다 떨면 재밌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술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 항상 그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 본인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네. 그럼 뭐를 냅니까? 전기세를 내죠. 네. 수도를 쓰면? 수도세를 쓰죠. 네. 나랑 술 마시면? 마사오세를 냅니다. 술값을 냅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막 되네. 자, 김우라 오타쿠야. 네. 이분 되게 또 좀 오래된 맨날 남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우리 그 오프닝 곡을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뭐 맨날 이 말 할 때마다 그렇구나, 야. 아, 그래? 그런 건 기억해줘. 네. 섭섭하겠다. 아, 그래? 자, 내가 오늘서부터 기억한다. 그럼 기억하는 거야. 네. 그 오프닝 와우 와우 야배야 해야 이거 만드는 거지. 엔딩도 만들고. 김우라고 딱 구야님 청취 후기 및 구매 인증. 오 구매 인증. 네. 네. 해당 주문번호 그러시면 로저로 파인프라 치약. 드디어 찾아낸 치약이 급하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주셨어요. 네, 주문 번호와 일시 이래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당하는구나. 아브라인 연구 듣고 구매한다는 거 배송 메시지 말고 다른 데 적었는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요. 좀 똑바로 해라! 뭘 하더라도 좀 대도를 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예, 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 닫고 나서 간증해야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교육방송스러운 에피가 아니었나 싶네요. 뭐? 성덕태자? 아니요. 아마 그거일 거예요. 오나니. 그 사연. 마스터베이션. 아, 예. 마스터베이션하고 오나니. 아닌가? 아니, 뭐 그거 전에 남기셨는데, 아. 우리 사연 그거 있잖아요. 셰프님이 남겨주신 거. 아, 셰프님 남겨줄 때 그때 일본어도 좀 넣고 했잖아요. 네네. 아. 상황 속에서 주고받으며 나오는 문장들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해. 다음 주에 일본 분과 함께 자리할 일이 있는데, 다녀서 사연 좀 짜내봐야겠는데요. 흐흐, 그럼 이만. 오! 그리고 간증도 남겼어요. 네. 반신반인, 아니, 반신반의하며 구매하며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한 번 닦고 소량으로 조금 짜서 총 두 번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아, 그만하자. 끝까지 해줘. 그래? 끝까지 읽어봐요. 끝까지 해줘.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뭐 사용하고 있던 치약이랑 청량감도 별반 차이 없이 느껴지고 그런데 음식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안에 그 깨끗한 기분이 드는 것이 플라시보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우와! 확실히 왜 광취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용 샘플이랑 파인프라 샴푸 샘플도 받았는데 샴푸도 너무 좋아요. 샴푸 구매 뭐 품목에 없었던 것 같은데 추가 언능 되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니린 여러분들도 속눈썹 치고 한번 사용해 보시길. 비싸고 양이 좀 적은 게 속상할 뿐 엄청 만족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성극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치약이 저도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뭔가 코팅이 되는 그게 있어서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좀약이야? 아니요. 무좀약이 코팅이 됩니까? 그 코팅돼서 뭐 오래 가는 거 있어요. 아. 특허라던데?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비니님. 죽돌님, 이번 방송 너무 좋아요.
최근 방송 중. 제. 아, 끝까지 들어. 뭐 맨날 째래. 드립과 내용의 충실함이 가장 좋은 방송이라 생각됩니다. 죽돌님의 인덕으로 요리사님께서 연애 편지까지 주시니 이런 좋은 방송이 나오네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이, 와카리마시타. 정말 의미 없는 내용. 뭘 의미가 없어. 자, 냉면 고양이님. 시사 주제 올려봅니다. 스텝 1. 한국이든 일본이든 남초 현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장된 여권을 바탕으로 남성들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히어로물에서도 여성의 진출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고담시 근처에 있는 고척돔 야구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주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고담시가 대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고담시 근처에 고담시는 대구가 맞는데 고담시 근처에 있는 고척돔이란 건 말이 안 되잖아. 고척돔은 저기 구로 쪽에 있는데. 되게 그릇이 큰 분이라서 지도를 근처형님 보시는 건가? 미국 옆에 우리 윗동네 평양이고. 네, 그러니까 한국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초 현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근데 상대적으로 신장된 여권을 바탕으로 남성들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히어로물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쵸, 그게 뭐 일본이야? 한국 얘기야? 그냥. 둘 다 지금 성비불균형이죠. 그래. 뭐, 어쨌든 고척돔 야구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대. 왜? 가상의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배트걸들이. 아, 이걸 가상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경기 진행과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격에 나선 선수 그 누구도 배트를 짊어지길 포기하고 더그아웃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트를 메고 등장하던 우리의 히어로 배트맨은 실존하지 않을 것도 무슨 얘기야? 저도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배트맨은 실존하지 네. 않았던 것입니다. 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숫자는 늘었으나 정의로운 남성은 줄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숫자는 들었으나가 늘었으나에 못하겠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야구 팬이신 마사오님께서 배트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트맨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 배트맨. 그러니까 히어로물 배트맨이 아니라 야구장에서 알바하는 젊은 친구들 배트맨. 참고로 냉면 고양이님이 단어를 이용해서 아재 개그를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죠. 아, 아, 너무 섞여. 맨날 그런 들치는 양반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스텝 2.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가 지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웰빙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기피 경향에 쌀에 대한 소비가 줄었고 장마는 말라갔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자제하고 뚱뚱한 장마를 만들어서 농부의 갈라진 마음에 담비를 내려줍시다. 앞으로 얘 빼라. 아니 저는 시사 주제라길래 예. 약간 뭔가 장렬한 토론을 만들어줄 그런 주제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막 네. 끌고 오지 말고 좀 읽어보고 끌어와. 그래야겠다. 냉면 고양이님은 뭐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분이시죠. 아! 끝에 자기가 남겼어. 예. 친구 없음. 예. 아, 솔직하신 분입니다. 내가 맨날 얘 친구 없을 거야 맨날 그래서 예. 친구 없음. 우리 그래. 근데 초반에 그 개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까도 되나요? 이렇게 개성이 확실하신 분. 그러네. 아. 그래. 그러면 사연 난 저 읽어줘 이제 앞으로. 읽어와. 아 PS가 있어요. 예. 아이고 냉면 고양이님이 이렇게 유머 감각이 갑자기 왜 그래? 야, 또 갑자기 왜? 생각해봐. 예. 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 남초 현상으로 성비가 불균형해. 네. 근데 야구장에 갔다? 네. 배트 걸이 있어. 예. 근데 배트맨이 없는 거야. 이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예. 남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빨리 읽어주세요. 미치겠네. 그리고 또 마른 장마래. 예. 농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야. 무리한 다이어트를 자제하고 뚱뚱한 장마를 만들지! 사람 이렇게 변한다. 네. 우리 냉면 고양이님이 추신을 남겨주셨네요. 파인프라 치약 샀는데 제조 또는 유통 중 실수로 푹 파여서 받게 된다면 원래 파인프라 치약이니 교환이 안 되나. 에이씨 뭐야 나 이거 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야? 어쩐지 파인프라 치약만 보고 지금 추신에 산 줄 알고 막 파인프라 치약 샀는데 여기까지 예. 읽었거든. 예. 파인프라 치약이 파여서 나온다면 그런 게나. 아, 저 계속 읽었었는데 이제 이해했어요. 예. 아, 진짜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자기 세계관이 분이다. 확실한 분이세요. 확실하시네요. 예. 빼. 앞으로 빼. 아브락삭스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사시한 걸로다가 일본어를 오늘 방송 대박 거기다가 마사오지상 짐승 소리 편집은 아흥 우리 성녀님 어떻게인 천재인가봐. 뭔 소리야 이게? 마사오님은 모르실 거.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마사오님은 방송을 피드백을 안 하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추신 이상한 짓했니? 피학자학벌레 피자충 죄송합니다. 마사오충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사오님이 마사오충이 됐네요. 그러니까 댓글을 남길 때 니린이들은 좀 남이 아는 무슨 얘기인지 좀 예. 알고 남겼으면 좋겠어. 아는 내용을 남겼으면 좋겠어. FH 석공님. 자기 많이 보이시는 분이네요. 그쵸. SM 파인프라 성녀님은 해봤구나. 실망해요. 파인프라로 해보다니 칫솔모로 이빨을 마구마구 채찍질하는 크크 농담이고 농담도 좀 알아듣는 농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무리한 주문을 하는 건가요? 한때 F모 사이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듬. 거기에 있으면 자동으로 사이트 표면에 드러나는 것 이외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F로 시작하는 거? 번성했던 F샵 오너나 그 근무자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설보다 더한 진짜 리얼은 그런데 오지도 않는다. 그들만의 공고한 네트워크가 있다 등등. 무슨 사이트일까요? F모 사이트? 그러니까 남이 알아듣게 말을 네.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뭔가 SM 뒤에 나온 거니까 이런 거랑 관련된 사이트인 것 같은데. 뭐지? 포린 어페어 막 포린 폴리시 이런 건 모르겠다. 잘 안 네. 진짜 리얼 SM어들은 이런 데 안 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지? 그들만의 공고한 네트워크가 있다? 지금은 심리학을 좀 보고 있는지라 방송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당시 접했던 행태는 솔직히 멘탈 건강한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멘탈이 건강하면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고 빠져들지는 않는데 어딘가 한 군데 비어있어야 빠져들 조건이 충족되는 듯. 고수들은 그들만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뭘 추구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왜 거기에 집착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방송 들으면서도 몇 권의 책이 떠오르긴 하던데 나중에 공부해보면 재밌을 듯.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무시 못함으로 아마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로 인한 폐해도 늘어날 테고요. 이를테면 무의식 중에 행하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자기는 사랑이라 우기면서. 근데 데이트 폭력, 자기가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네. 그게 SM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분야가 전혀 다르니까 이건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하는 데이트 폭력. 가장 그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거죠. 의처증 같은 거. 내가 너무 이 사람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쳐다보는 것조차 싫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미를 너무 사랑해. 예. 근데 새로미가 어느 날 죽돌이한테 이렇게 커피를 건네는 걸 봤어. 그럼 나는 새로미를 좀 패는 거지. 왜 죽돌이한테 너 무슨 사이야? 니네 무슨 일을 있었어? 니네 사이에. 어? 이거 봐. 꼬리를 치고 다니고 이렇게 아트냐? 막 이러고. 그게 새로미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또라이지, 그냥. 그렇죠. 그게 SM하고, SM 플레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서 마사오와 걔는 출입 금지라는 말을 단게 기억나네요. 네? 아무튼 성경님 살랑살랑. 칫솔모에 파인프라 발라서 이빨들을 마구마구 괴롭혀주세요. 이빨들이 하악하악 하면서 하얗게 변할 겁니다. 네. 파인프라를 또 이렇게 SM 플레이에 접목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었네요. 그렇네요. 자, 다음. 김깍꿍님. 그들이 몰려온다. 김깍꿍님. 그들이 몰려온다. 네. 관광해봐. 관광. 맞잖아. 왜 그래. 관광. 그들이 몰려온다. 너브리용이 밑바가는 그들이 몰려올 텐데. 남, 로, 당. 브라자는 어떤 데뷔를 하나요? 그리고 곧 섹토이도 판다는데. 리뷰? 방송 좀 해주세요. 물론 일본어 교육방송이니 일본어로. 아니 네. 남로당이 부활하는 걸 왜 아브나인이 온 거 와서 찾아? 뭐 모르겠어요. 전혀 관계 없는 방송인데 저희는 참교육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 남로당을 방송으로 만들어요? 아 일단 뭐 이렇게 뭐 여러 부활의 조짐이 있고 또 이제 딴지 마켓에서 이제 그런 물건들을 그런 팔 물건이 예정이니. 뭐니 그냥 성인 용품이라고 하면 되지. 어 예. 성인 용품이란 말이 부끄러워요?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딴 G 마켓에서 네. 성인 용품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네. 그리고 남로당을 부활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 파케도 만드나 보지?
파키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나인님. 반장을 뽑읍시다. 좋네요. 괜찮네. 예. 이번에 아부나인 이용구에는 일본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매회마다 정리해줄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반장이 되는 사람에게 파인프라 치약이랑 샴푸 주고 영원토록 아부나이의 노예가 될 수 있게 합시다. 그리고 매주 품번도 하나씩 추천하여 쾌적한 개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네. 약간 이분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괜히 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막 제안하잖아요. 그 동서 춤추소라는 저 그 유명한 동서 춤추소? 뭐야? 속담이 있지. 네? 동서 춤추소라는 속담이 있어. 동서 춤추자? 동서 있잖아. 네. 동서. 동서. 예. 그러니까 형님 동서. 그러니까 친척. 그러니까 남편 형제들의 와이프들이 서로 동서지간이잖아. 네. 어?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어. 예.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춤을 추고 싶어.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맏며느리가 예. 춤을 추고 싶어. 예. 근데 그 둘째 동서한테 동서 나가서 춤추소 이러는 거야. 아. 자기가 추고 싶은데 아. 먼저 나가서 그 아, 맞아. 선방하긴 싫어서 옆구리 찌르는 거죠. 그게 속담입니까? 네, 동서 춤추소라는 속담이죠.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요. 좀 공부 좀 해. 이야, 속담치고는 너무 그냥 던지는 말 같은데. 근데 이 나인님 조심해야지. 이 진짜 씨도 있으니. 나인님은 뭐 본인이 하고 싶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그분이 뭐 방송을 정리한다거나 공부 내용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인프라 치약 보내면 되겠죠. 예. 자, 만내보징어. 벙커 카페에 술이 반입되나요? 방송에서 생연어 튀김과 가라하게 PPL을 하는데 땡기긴 하지만 맥주를 잘 마시지 않아서요. 외부에서 술이 반입 가능하다면 예. 뭐 쉬운 거잖아. 트루 듀 레드. 예. 맞아요? 예. 트루 듀 레드를 가지고 가고 싶네요. 술 이름인가 봐요. 예. 어떻게? 이거 돼? 동일한 업장에 사실 술을 가지고 오는 거는 예. 약간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파는 건 맥주밖에 없잖아. 소주 안 팔잖아. 양주도 안 팔고. 네. 네. 그럼 가져와도 돼. 뭘 가져와도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양주 이름이에요? 몰라. 참고로 숨겨서 오는 건 됩니다. 아, 맞아. 숨겨서 예. 오시면. 숨겨서 몰래 마셔. 예. 저 벙커 카페에서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적발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대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해. 안주 많이 시켜주시면 뭐. 네. 그럼 되죠. 저도 네. 어제 강매당에서 10만원씩 끊고 먹었습니다. 에? 진짜요? 네. 네. 그걸로 달고 먹어도 돼요? 아니, 벌써 다 먹었어. 어제. 에이, 진짜. 자, 더플님. 더플 아까 그러게요. 다뤘잖아. 그렇네요. 새롬님. 여자 진행자분. 가장 최근에 목소리가 좀 짱이네요. SM으로 시작한 3.4인가에서 마지막에 야한 소재는 새롬님으로 할 때 반응하는 목소리가 솔직히 많이 야하더라. 진행자 3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니네 무슨 암호를 대화하나니? 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진행자 3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예. 이 3분이 예. 3분 카레 할 때 3분이 아니라 그렇죠. 보통은 3분이라고 있죠. 진행자 3분. 진행자 3분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행자가 이게 씨발 나보고 3분밖에 못 한다고 하도 지랄을 해 가지고 예. 내가 그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래. 피해 의식이 아니라고. 난 3시간짜리인데. 사실을 말한 건데요, 뭐. 진행자 3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새롬이 하나면서 해. 방송 전에 내가 쏘거나 방송 후에 가볍게 쏘거나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파인프라 치약을 사요. 최근에 불붙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아주 조금 합니다. 생존 가능할 정도로. 치카사 팬미팅 때 치카사 대답은 한 30% 알아들은 듯 마사오 형 기대했으나 안 오셨음. 그 대신 우리 직원을 보냈죠. 아. 약간 그 좀 오덕 냄새가 강하게 나는 예. 장발에 아. 뭐 미노루님이네. 곰탱이 같은 게 띵글띵글 굴러다니고 있었다면 민호루입니다. 민호루님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취향 참 독특하네. 꼭 옆에 있는 것처럼 칭찬을 하시네. 자, 그러게요. 나노나님. 네. 가옥걸 때문에 딴지 수뇌부를 가봤어요. 죽돌님, 왜 쌀자루를 입고 다니세요? 그냥, 이거는 죽돌이를 알아야 웃긴 거예요. 왜냐면, 죽돌이가 정말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아닙니다.
아마 좀 아, 취향이 좀 달라요. 우리는 넝마 뭐 이랬는데 쌀자루라고 보이기도 하겠구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괴물단지님 시즌 3 17회 청취우기 짤막글. 짤막글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오, 꽤 엄청 기네요. 기네. 짤막글이면 짤막하겠어. 네. 자,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아부나인 이용고는 매니아층이 꽤 두텁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주고 오랜 기간 기다린 것을 봐서 알 수 있을 거요. 즉 마사오, 죽돌, 초옥, 김태용 PD, 기타 게스트 등이 만들어낸 예전의 방송이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것이요. 1호 교육방송으로 좁혀 생각하면 나는 꼼수다에 필적하는 급은 된다고 생각하오. 2열. 돌아가면서 읽자, 형. 많다. 2번. 대다수 사람들이 태도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사옹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동네 야한 형, 야한 동생, 야한 삼촌, 야한 오빠 이렇게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애정이 크다고 보. 어쨌든 야한이네요. 소생 또한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이 마사옹의 재활 때문에 물건을 사는 호구짓을 하진 않는다오. 애정 없으면 벙커원에 김보짜 벙커원에 김보짜 2 있다고 정부에 신고 넣어버리지. 뭐하러 사람들이 게시판에 건의를 넣겠소. 3번 이번에 심리가 없었다면 죽돌림 말씀대로 벌써 불질렀어. 그렇죠. 뭐 불만 질렀겠소? 이미 노출 다 됐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헬게이트 열었겠지. 즉 저 형 저 동상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아니까 봐준다는 거죠. 네. 네 번째, 그리고 돈 대신에 사람들의 재능 기부를 원하시오. 음악이나 그림이나 언어나 그 무엇이든 청취자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대부분 다 들어주지 않았소? 그쵸. 뭐 이건 이점이 여럿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1번 마사오옹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2번 방송이나 사연이나 여러 가지로 청취자가 참여하게 된다. 3번 그로 인해서 충성도가 더 올라간다. 4번 돈 아낀다. 오프닝 음악 만들어주신 분한테 페이 지불했소? 원래는 그거 페이 지불해야 되는 거요. 참여라고 그냥 꿀꺽 잡수신 양반들아. 5번 그로 인해 씹거나 음미할 거리가 생긴다. 6번 방송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참고로 사람들이 돈 안 주는 건 마사오옹은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면 방송이고 나발이고 싹 다 챙겨서 조이팔처럼 잠적. 정확하게 보시네요. 이분은 친구분이신가? 네. 뭐 이런 말도 남기셨네요. 사연 중에 꽤 무서운 사연도 상관없소이까. 여기다 써도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보낼 곳 매일 알려주시오. 파나세아 네온고? 파인프라 니온고? 투표는 왜 하는 것이오? 족발 광고 들어오면 족발 니온고 될 텐데. 다만 이 기업에서 광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아니 그냥 읽어. 에?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네. 파나세아 니온고? 파인프라 니온고? 이런 짓 왜 하냐. 네. 왜 투표는 왜 하냐. 네. 족발 광고 들어오면 족발 이용고 될 텐데. 네. 근데 문제가 있다. 이 기업에서 광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네. 라면서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 기업 이름이 보지그룹.com이에요. 아, 예. 네. 아니 따따따청 BOJI 그룹 GROUP.com. 그러게요. 왜? 보지그룹이라고 있니? 있나 사이트를 남겨주셨던 거 보니까 있긴 있나 봐요. 예, 무슨 그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룹이 되려면 꽤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 보지가 우리한테나 보지지. 예. 이게 뭐 헝가리어로, 예. 터키어로 예. 다른 뜻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맞아. 그 어디더라? 무슨 명품 양복이었나 뭐 구조였나 할 때 브랜드 중에 예. 보지라는 보지가 맞나? 할 때 그게 있었거든요. 예. 아 맞다. 화장품인지 옷인지 예. 있어. 그게 한국에 참 못 들어오고 힘들지. 그 브랜드로는. 맞아. 들어갔다가 그러게요? 접었었어요. 아 이름이 좀 특이한 곳이 많네요. 특이하지 않지. 우리 입장에서는 특이하지. 예. 걔들 그쵸. 입장에서는 왜 보지가 왜? 뭐 이런 거지. 예. 그게 보지가 뭐 예를 들어서 송충이라는 뜻이 있다. 네. 왜 송충이가 왜 이런 거지. 근데 그 나라에서는 송충이가 보지라는 뜻이래. 그럼 어머 송충이래. 어머 어떡하니 송충이. 이럴 거 아니야. 아 예. 왜? 뭐 이왕 나온 김에 일본어 오만코 한번 예 또 한번 외우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예. 되게 뜬금없다. 일본어 너무 안 넣으니까. 아 근데 우리. 그 오프닝 곡 두 분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슈아님이랑 김무라 오타쿠야님. 예. 그분한테 파인프라 보내드려요. 아 그러게요. 네. 아니야 보내기 전에 저기 저작권 양도 각서를 주소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저작권을 마사오에게 양도한다. 10개를 보내줘도 모자랄 분들인데 이거를
좀 받고 예. 보내세요. 근데 이 괴물단지님의 이 짤막글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긴 이 글을 참고할 내용을 저 네, 요약을 하자면 예. 대다수 청취자들이 날 미워해? 이분 말은 그런 거잖아요. 뭐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돈 대신 사람들의 재능 기분을 원해라. 아니 돈이 좋은데. 이분은 니들의 재능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걸 하는 거지. 너무 또 사람이 저렇게 돈돈돈 거리면 또 분명 망할 거니까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면 망해야지. 어쨌든 감사하네요.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오스카님. 마사오의 빅터 광고에 나오다. 네. 지대 널 얏. 발음 지랄 맞다. 지대 널 얏. 이번 주에 맹자진 듣는데 깜짝 놀랐네요. 처음 오프닝 광고부터 빅터가 뚜둥. 빅터가 앱으로 나왔대요. 이 빅터 앱 만든 아니 왜 남의 자질을 가지고 지랄을 만들고 지랄이야. 이 빅터 앱 만든 사람 빅터가 마사오의 고추 이름인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 빅터가 떨어뜨렸어. 아무튼 이 광고는 여기 아브나이에서 마사오가 빅터를 걸고 꼭 유치해야 할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빅터 앱 만든 사람은 저에게 저작권 양도가 다 저작권이래. 그러게요. 네. 그럼 광고를 좀 붙여주세요. 자 후배 위로하던 선배. 첫 글쓰기인데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후배를 위로하던 선배야. 이걸 다 붙여놓으니까 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후배 위로하던 선배. 예. 후배 위로했던가 후배를 그러니까 위로했던가. 후배 위로했던가 예. 후배 위로했던가. 예. 참 아리송한. 뭘 더 좋아하세요? 후배를 위로하는 걸 좋아하세요? 후배 위로하는 선배 따위는 아이 게 뭐야. 개나 줘버려. 네. 어쨌든 첫 글쓰기인데 질문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방송인 사유리 후지타 양이 간만에 일본에 가서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한국에서 하던 대로 휴대폰 충전해달라고 했는데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와서 아 여긴 일본이지 라고 민망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야 당연히 휴대폰 충전이야 해주고 아무렇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얼마 안 하지만 민폐라고 생각하여 굉장히 실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실제 일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가게만 그런 건지 애매하네요. 실제 일본 가면 저런 것까지도 전기도 남의 것이라고 신뢰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닌데요? 어? 아니에요? 네. 시스레이 데스. 제가 실례입니다. 시스레이 데스. 아니 실례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느 바에 갔는데 그 카운터 그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데 이 아이폰하고 그 안드로이드 충전기를 밑에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예. 충전하시라고 손님들이 자기 폰 충전하시라고. 아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가게들 많아요. 아 이거는 그냥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뭐 미용실 같은 건가? 예. 그러니까 그 술집 같은 나는 미용실을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술집 같은 데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카운터에 이렇게 그 아이폰 충전기라든지 충전선이죠. 그걸 설치해놓는 데 많아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일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본 개념을 메이와쿠 이렇게 민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은 마선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놓은 데 빼고는 이거를 내가 부탁하거나 하면은 민폐라고 생각되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안 하는 게 주로 정답이긴 하죠. MC 가라 딴지 맥주가 궁금하네요. 아브나이 니온고를 시작으로 사전에 낙곰수를 들었지만 딴지를 통해 직접적인 건 아브나이. 그리고 요즘 가옥거를 들어오며 벙커로 이전한 이후 자주 언급되는 딴지의 맥주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기는 계절이라 SM 주방장님의 과학적인 안주들도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셰프는 그냥 SM 그러게요. SM 셰프가 되었네요. 돼버렸네. 연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매 방송 쩝쩝거리는 마사오짱의 음식 삼키는 소리도 참. 그냥 갑자기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업데이트 방송 체크해보며 생각이 나길래 끄적여봅니다. 참 제목은 아브나이 니온고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해요. 파인프라 니온고로 변경할 경우
광고 끊기거나 제품 단종되면 뭔가 이 더러운 방송도 함께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있네요. 세로미 PD의 편집에 대한 극찬이 팟빵에서 이어짐. 이거는 가라님이 남겨주신 건 아니고 예. 제가 축약한 거예요. 아, 본인이 적은 거야? 아, 밑에 네. 세로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로미 PD의 편집에 대한 극찬이 팟빵에서 이어짐. 참고로 무미님의 경우에는 세로미 PD 잘한다잉. 아, 발절연님은 세로미님 오늘 최고의 편집입니다. 숙면 선생님, 이게 얼마 만에 현우 터진 방송인가? 아, 이거를 기억이 네가 나네요. 네 손으로 쓴 거야? 아니 저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무민님, 아 발절연님, 또 숙면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쓴 걸 네네 네 손으로 여기다 옮겨 적은 거야? 그럼요. 그럼 제 손으로 적지 발로 적어. 그래요. 네. 이 내용은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와사우님이 네. 피드백을 안 하셔서 네. 어떻게 편집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되게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네. 모르겠어서. 자, 태백산맥에 뭐 이렇게 기냐 하고. 태백산맥이야. 시험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보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로 대인 그러니까 기피증이 하도 안 돌아다니니까 그쵸. 대인 이러다가 대인 기피증 생길라 그런데 아브라인 연구를 들으면서 극복이 되니 그게 이상하잖아. 오히려 대인 기피증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니죠. 없던 대인 기피증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병신들도 있구나. 왜? 우와? 우와? 아니 농담이에요. 시험 끝나고 사람들 만났을 때 마사오님처럼 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그리고 마사오님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야동이랑 야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 성생활은 잘 안 하더군요. 영화 아가씨에 나오는 코우즈키 같네요. 코우즈키가 뭔지 모르겠어. 영화 아가씨를 안 봐가지고. 아, 거기 나온 코우즈키란 분이 야설 같은 거를 낭독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아니야, 나 직접 하는 거 되게 좋아해. 3분? 아, 시끄러워. 3시간이라고. 뭐 자. 지금 3분 3cm가 거의 정성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미터법이네? 국가 공인 그 저 사이즈 이런 거야? 아 근데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3분이요? 에? 아니에요. 아 근데. 3분 3cm가 마사오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불만족도 이제 입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저희한테는 없네.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가 없고. 자 다음. 네 J261023님. 아 방송 듣다가 손이 저절로 파인프라 치약 구매를. 써보고 후기 남길 때 아브나인 이용고 때문에 구매했다고 쓸게요. 효과 기대합니다. 그 J261023님이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듣다가 손이 저절로 파인프라 치약 구매를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방송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그러셨는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바랍니다. 네, TMC님. 감히 제안 한번 하고자 합니다. 테마별 일본어는 어떨까요? 아브나인 이용고에 맞게 일본 AV상에서 남녀가 이루어지는 곳.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비행기에서, 사무실, 병원에서, 그리고 인터뷰 등 테마별, 상황별 일본어를 아브나이하게 알려주시면 일본어 공부와 방송 주제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추신, 이때는 반드시 미노루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연기력 짱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나오고 사라지게 하기엔... 뭐랄까요? 아브나인 이용고의 존 스노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존 스노우처럼 부활 부탁합니다. 네. 오, 다음 방송에서 미노루님 한번 초대해야겠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미노루가 연기를 했어요? 그때 연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 방송할 때. 그래? 네. 연기에 또 재능이 있나 보네. 테마별 일본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의견. 파인프라 대 아브나이 제목 투표. 이 짓을 왜 하냐?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아, 나 진짜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아, 진짜 화났다. 아, 진짜 기억 좀 해. 아, 이거 내가 하라지 않았어? 그래. 왜? 진짜. 아, 그래? 네. 아, 내가 뜬금 파인프라 아브라 이제 네. 디즈니들이 이 짓을 왜 하자는데 내가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자고 했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하려는 거 아니야. 되게 당황스럽다. 총 6인이 투표했어요. 25시간 항시대기님, 아부나이리니님, 더플님, 아브락사스님, MC가라님, 괴물단지님 이렇게 총 6명이 투표를 해서
몰빵했어요. 아브라인 내용으로 하되 사연 방송만 파인프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 거죠. 사연 한번 봐야겠네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로리로리규님. 마사오가 반성을 했다고? 이번에 나온 방송을 벌써 8번이나 듣고 있다. 야. 그만큼 마사오가 반성을 했다. 마사오가 반성을 했다? 마사오가 반성을 했다? 마사오가 만일 반성을 했다면 그건 여기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죽돌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의외로 많이 사주는 청자들을 보고 반성했다라고 생각한다. 간간히 예전 아브라인 용을 듣는데 이때는 광고가 많아서 그런지 의견 수용도 잘하고 뭔가 의지나 열정이 있었다고 느꼈는데 시즌2는 솔직히 왜 했는지 모르겠다. 마사오 말처럼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았다. 광고도 안 붙었고. 근데 나는 시즌3가 말로만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거의 맞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즌3가 시작해 놀랬다. 그리고 마사오가 시즌3를 시작한 이유는 마사오님 말, 죽돌님 말처럼 마사오닷컴을 홍보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했을 때 왜 시작했는지 납득이 됐다. 그리고 점점 시들어갈 때쯤 광고가 붙었고 마사오 결혼식 말처럼 불이 나질 것 같았던 청취자들이 광고 물품을 사고 인증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돈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반성회를 도구로 사용해 반성한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청취자들이 더욱 상품을 사게 하고 광고를 더 늘리려는 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린 이런 마사오를 보고 욕하거나 나무랄 수 없다.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인 것을 누굴 탓하랴. 이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 아, 근데 이분은. 나를 완전 정말 개쓰기가 한다. 야 통찰력 대박. 예. 이분은 국제정세 같은 거 분석하면은 되게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네. 뭔가 이면을 보시는 분이네요. 푸틴이 왜 이런 지금 외교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되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뭐, 할 말 없습니까? 예. 진짜 다 구구절절 틀린 말인데. 뭐. 이거 죽돌님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 아, 섹스님이 남겨주셨네요. 야, 닉 좋다. 예. 되게 직관적이다. 반성회를 듣는데, 21분부터 듣는데, 마사오가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분이 아니라 3시간이라고 했는데, 지 마누라를 3시간이나 팼다고? 마사오 이 새끼.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윗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네. 토리하고 쇼타. 네.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 트윗이 아니지. 토리와 쇼타가 트윗을 쓰는 거예요. 아, 뭐 구구절절 말이 많아. 감옥 가 그냥. 토리하고 되게 쇼타의, 구구절절하다. 토리하고 쇼타의 시선으로 트윗을 작성한 거예요. 네. 트위터에 근데 가정폭력을 한 걸 올려. 아빠가 진짜 못됐다. 아빠가 엄마랑 막 언성을 높이더니 우리를 토리와 쇼타를 내 방 밖으로 내쫓고 네. 그다음에 엄마가 막 비명을 지르기 네. 시작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가정폭력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감옥 가야겠다.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죠. 3시간 후 예. 문이 열리고 엄마는 휘파람을 불고 나오고 네. 아빠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었다. 네. 뭐 이런 트윗이었는데 아, 진짜 이걸 내가 재밌게 쓰려고 그냥 잠시 후 예. 하다가 그냥 3분 점점점 아차차 예. 한참 후 이렇게 썼는데 네. 3분이네 이러길래 예. 3시간이야 이랬는데 예. 3시간이나 마누라를 폈다고 이 얘기예요. 예. 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뭐 댓글 하나 남기고 싶었나 보지. 뭔 좀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일단 저는 감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로지 넌 거기에 꽂혀 있고. 예. 자, 다음은요. 암살 전문가님. 아, 죽돌 당최 그의 정체는. 뭐 예전부터 죽돌옹은 다방에 메스 암페타민에 찌든 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여혐으로 악명이 높은 범죄자라고 마사오옹이 누누이 정체를 밝혀왔습니다만. 아, 틀리죠? 오늘 립봉을 들으며 심히 불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AV계에 떠오르는 거성인 미카이 유아를 모르는 무식함. 아, 여혐이니까 관심이 없는 걸 수도? 미카이 유아를 모르면 여혐입니까? 암튼 비난이 꽃이라면 자연농원 꽃축제의 한 복판에 들어서야 할 인물입니다. 그보다 이 한마디. 남자라면 혼나 타다카츠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혼나 타다카츠.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이죠. 문제는 그의 무기인 톰보 길이입니다.
기나긴 창으로 그 날카로움 때문에 창날에 날아든 잠자리가 두동강 나서 이름이 톰보기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예시를 든 인물이 잠자리를 파탄내는 인물이란 말이지요. 아, 자, 이렇게 또 연결시키나요? 네. 참고로 잠자리를 일본어로요? 톰보. 그리고 자르다. 키루. 네, 그래서 톰보기리 그러면 잠자리 자르기 뭐 이 정도 예. 되겠네요. 근데 이 혼다 타다카츠의 창에 네. 잠자리가 잘렸다. 그래서 혼다 타다카츠를 좋아한다. 역시 잠자리를 파탄낸 인물을 좋아하는군. 이런 드립이에요. 죽돌은 여혐일 뿐만 아니라 남녀의 조화의 장인 잠자리를 혐오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닉네임부터 의심스럽지요. 신의 섭리인 섹스에 죽 창을 들고 돌격하는 자라니. 아, 예. 스티브 잡스를 믿는 독실한 신자로서 저는 강력한 악마의 사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애플 천국 삼성 지옥. 당장 딴지는 이단 신문관을 파견해 죽돌에게 투석형 혹은 화형을 언도하고 벙커에 소금을 북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 딴 건 모르겠고 예. 죽돌이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좋습니다. 안장이 없나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왠지 근데 이 글을 보니까 마사오님의 의견에 동감이 되네요. 생각이 없는 1인 분도 계시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예. 김우라 오타쿠야님. 죽돌 대 마사오. 죽돌에서. 아. 죽돌 대 마사오에서 뭔 소린가 했더니 예. 죽돌의 성덕태자. 예. 마사오의 브렉시트. 예. 현재 스코어 1-1.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 저는 교육적이기라도 했죠. 내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라 그랬는데. 예. 되게 자존상하네.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게 없으니까 1-1이란 거 아니야. 아, 그래? 야, 근데 이건 억울하다.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다니. 1-1. 예. 자, CCTV님의 건입니다. 마형.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일드 같은 거 소개해주는 아니면 일본 TV 프로 소개해주는 코너 만들어주면 안 돼? 그 나라의 정서를 알기 가장 쉽던 게 그 나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가장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나 정서를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드라마를 소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신문 글 보지 말고 근데 어차피 만들어주고 요즘 새로미는 내 글도 안 읽어주더라. 내 인생의 낙이 그거야. 마사오가 내 이름 불러 마사오가 내 이름 불러주면서 까주는 거. 내 이름 불러주는 것 때문에 파파이스 말고 엿다가 올리는데 난 그렇다? 좀 섭섭하고 그래. 내가 군대 있을 때부터 아브나인 이용고 CD로 구워서 CD 플레이어로 군대에서 듣다가 동기한테 들켜서 야, 넌 왜 그딴 거 들어 병신이야? 소리 들어도 끝까지 들었는데 너무하다 너무해. 라고 CCTV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죄해야겠네요 제가. 네. 사죄하세요 빨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CCTV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무신결에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일드 네. 그리고 또 일본 TV 프로 네. 또 예능이나 네. 좋은 아이디어. 이걸 생각나니까 저는 그런 게 생각나네요. 뭐 M1 그랑프리, 스베라나이 하나시. 그거는 M1 그랑프리인 저거잖아. 만담 배틀. 네. 뭐 되게 일본에서는 개그 프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생각나네요. 일드라든지 네. 이 그 일본 예능 프로라든지 그걸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네. 그거를 뭐 찾아서 불법 다운로드를 해라. 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법 다운로드 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보라고 하지. 그럼 지들이 알아서 보겠지. 네. 불법으로 보겠지. 그런데 문제는 네. 일본 콘텐츠들이 네. 미국에 비해서 자막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막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일드 중에 네. 그러니까 일드가 원래 만화인데 네. 일본 만화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보고 뭐야 이게? 가타카나로 네. 아이아무아히로라고 써 있어요. 오, 히로는 이제 장음 히어로죠. 예. 근데 히로는 알아보겠어. 네. 근데 앞에 아이아무아 그러니까 떠들떠들 읽었지 가타카나로 아이아무아히로. 그리고 그런 뭐야 이게? 예. 아이아무아가 뭐야? 그래서 네. 만화니까 네. 어떤 만들어낸 말인가 보지 했거든. 네. 그게 영어 I am a hero예요. 아, 그치. 아~ 너도 몰랐지. 아~ 예. 그러니까 아~ 들으면 모르겠지. 예. 아, 가타카나로 I am a 이렇게 예. 써 있어. I am a hero. 예. 그러니까 난 히어로다. 아, 예. 그 만화 유명하죠. 네. 예. 엄청 유명하잖아. 예. 그래서 나는 그 못 봤거든. 예. 만화책 난 스타일이 좀 그래. 좀 완결되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 완결이 안 됐잖아. 그런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네.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찾았는데 네. 없어. 없고 드라마는 있어. 네.
영화는 안 나왔고 드라마는 있는데 1회만 네. 자막이 있고 네. 2회부터 자막이 없어. 네. 어? 근데 내가 1월을 다 까먹어가지고 예전에 일본에 방송에서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 그러네. 예. 어떻게 주워담지. 예. 아 근데 솔직히 까놓고 예.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예. AV는 예. 100% 알아듣습니다. 아 AV는. 네. 예. 근데 그 일반 드라마라든지 극영화는 예. 일본에 있을 때도 한 60, 70%? 네. 80%는 네. 알아들으니까. 100%라고 해야지. 되게. 방송 듣는 사람은 형 일본어 잘하는 줄 안단 말이야. 100% 알아들었으니까. 예. 근데 한 십몇 년을 예. 그 한국에 있으니까. 예. 일본어 딱 쓰지 않다 보니까. 네.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금은 좀 버거워요, 많이.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일들을 보는데 자막 없이 보니까 예. 드라마는 재밌게 봐야지 공부하듯이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몇 번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리와인드하고 리와인드 막 이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예. 그래서 알게 된 건데 그전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예. 1어가 그러니까 영, 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 대본도 같이 유출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자막 만드는 사람들이 물론 히어링으로 자막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영어 대본을 입수를 해서 네. 영어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나 네. 그 드라마를 자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1어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어 대본이 없어. 네. 그러니까 100% 히어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인구가 영어를 잘하는 인구보다 1어를 잘하는 인구가 훨씬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어 콘텐츠의 그 자막 만드는 인력들이 없어요,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드라든지 일본 예능 몇몇 정말 인기 있는 거죠. 런던 하츠라든지 예. 뭐. 그리고 또 심야 식당이나 런던 하츠 같은 경우는 채널 W에서 예. 이제 합법적으로 네. 돈 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막도 완벽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몇몇 정말 인기 있는 콘텐츠가 아닌 네. 것들은 구해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아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청자들은 그런 거를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막이 없어서 난 몰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뭐 되게 일반인이다. 예. 이런 교육자가 이런 교육방송 진행자가 아니다. 야 자막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코너가 생겨도 뭐 아마 내가 힘들어지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아 사람들이 그러겠어. 그러면 이렇게 네. 하자. 네. 새로마 네. 드러내. 지금 내 막 말한 거 싹 자르고 이렇게 하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저랑 죽돌이랑 조금 업무가 좀 많이 힘들어지겠지만 늘어나겠지만 그 괜찮은 컨텐츠 있으면 뭐 자막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이런 컨텐츠가 아무래도 영어 그 잘하는 분들보다 이러 잘하는 분들의 그 인구가 머릿수가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 컨텐츠가 인터넷에서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 자막 특히나.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본어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 청자들을 위해서. 교육구만금이. 네. 그래서 우리 청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자막을 만들어서라도 소개를 하자 재밌는 거. 괜찮네요. 그럼 마사오님이 일본에 막 새로 나온 드라마나 재밌는 거 있으면은 직접 이제 대본도 만들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자 이 말이네요. 아니죠. 예? 아닙니까? 같이 그런 말... 하자는 거죠. 아 너랑 나랑 같이 하자는 거죠. 아 제가 알기로는 뭐 마사오님이 같이 이거를 사자라든가 같이 돈을 내자면은 항상 99.9%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마사오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네. 아니 의견은 내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제시했니? 누구지? CCTV님? 네. 아닌가? 아, 암살 전문가. 아. 아니 CCTV 누가 했지? 이렇게 맞네. 바로 아, CCTV님. CCTV. 그래. 밤 CCTV님이 했어. 되게 좋은 의견이니까 그럼 CCTV가 해라.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테마별 일본은 어떻냐? 방송을 하나 잡고 그렇게 해주는 거 어떠냐? 그러면 이랬잖아. 아까 나인님이 저 반장 뽑고 뭐 정리하고 어쩌고 했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또 누구야? 아까 그 아저씨 짧은 글이라고 해놓고 되게 긴 글 쓰는 괴물단지. 괴물단지님. 괴물단지님이 재능 기부 받으라며.
오늘 이게 하나로 몰아가네. 다 엮어가네. 소름. 그래, 니린이들 니네가 해. 아, 뭐야? 그럼, 우린 뭐 해? 어? 소개. 그니까, 니린이들 중에, 이런 능력자가, 우리가 지정을 해줘. 아이 암호와 히로라는 일드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걸 자막을 해와라. 누군가 밤을 새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거지. 아, 맞아. 요새 뜨는 게 큐레이팅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 너까지 왜 그래.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 큐레이팅 서비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야, 중간에서 날로 먹겠다 소리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게요. 이게 근데 서로 취향이 겹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막 드라마나 최근에는 저는 플스로 용과 같이란 게임을 최근에 엔딩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사 같은 거 듣다가 아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대사 같은 거 있으면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항상 적어놓긴 하거든요. 부럽다. 예, 예를 들면은 플스가 있고 집에. 아 예. 진짜 부럽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마라 주오 사게로. 니들 총 내려놔라든지. 주오 사게로.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취향이 겹친다면은. 근데 일상생활에서 총은 좀 없지 않나요? 네. 차라리 엄마의 콘돔모 사게로. 아, 콘돔모 사게로. 예. 콘돔모 사게로. 이게 훨씬 더 일상적이지 않나? 그러게요. 예. 아무튼 일단 다 체크해 놓겠습니다. 니린이들을 싸먹자. 아. 이 밥벌어지들을. 밥벌어지들이래. 하는 게 없잖아. 아, 참고로 벌레는 일본어로 무시. 무시하는 바람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예. 자, 교코님. 네. 부루마에 관한 고찰. 예전에 뭔가 이야기하시면서 여학생의 부루마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왜 어린 여학생을 비롯하여 여고생이면 몸도 다 컸는데도 부루마 따위를 입힐 생각을 했던 걸까요? 지금의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입히나요? 저한테 체육 시간이라고 그런 걸 입으라고 한다면 학교를 관둬버릴 듯. 사실 다 없애버리고 싶을 것 같음. 그건 일종의 폭력이라 생각하는데 마사오지상과 죽돌군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세로미가 이 의견을 가져오면서 뭔가 조사를 해왔나 봐요. 제가 브루마를 보고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렇게 짧은 팬티 같은 걸 입고 있나?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브루마는 이제 블루머 영어로 제 알파벳 읽어주세요. 블루머. B-L-O-O-M-E-R-S 네. 블루머스. 네. 이거의 일본식 발음인데요. 되게 좀 특이한 게 어떤 여성의 이름을 딴 거래요. 그러니까 블루머 자체는 여성이 활동하기 쉽도록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시초는 네. 여성 운동가예요. 심지어 그냥 일반 여성도 아니고 미국의 여성 운동가인 어밀리아 젠크스 블루머라는 분이 여성이 활동적으로 행동하기 편하도록 고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겠지. 예전에는 왜 치마도 길어야 되고 네. 뭐 이 그 코르셋이라든지 그쵸, 그쵸. 꽁꽁 싸매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거 뭐라 그러니 조선시대 때 같이요. 맞아, 맞아. 맞아 한복 위에 이렇게 뭐 상투 장옷. 네. 여자들이 왜 밖에 나갈 때는 왜 아, 뒤집어 쓰는 거. 뒤집어 쓰는 거. 지금으로 치면은 저 이슬람 국가에서 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그게 차도르. 아, 차도르. 맞다, 맞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기억해? 차도르. 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기억의 궁전에서 얘기가 잘 꺼내져 나오지. 네. 차도르. 그러니까 그런 거 시절에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여자들이 질질 끌리는 큰 치마 입고 막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다니던 시절에 여성 운동가가 왜? 왜 여성은 몸을 드러내면 안 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질질 끌리고 다녀야 돼? 체육 같은 거 운동할 때 편해야 되잖아. 졸라 짧으면 되지. 비용신들아. 남자 새끼들 죽어라 이 한남충. 퇴. 이러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어? 여성 운동의 상징이지. 그쵸. 야, 형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새로미가 조사한 걸 한 줄 읽고 그걸 마치 예전부터 역사를 모두 안 듯이 길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일본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제 태평양 전쟁 전에.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지가 짧아진 거예요. 아, 물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바지가 그렇게 짧아져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게 조선으로도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걸 배구 선수 유니폼 같은 걸로 입고 막 그랬대요.
지금도 배구 선수들 유니폼이 지금은 좀 길어졌구나. 네네. 예전에는 딱 배구 선수들 여성 배구 선수들 유니폼이었죠. 뭐 그렇게 되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성적인 그런 걸로 쓰이고 막 그러니까 맥락이 바뀐 거지. 네, 맥락이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폐지하자라고 해가지고 입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 처음 말았네요. 부르마 예, 이름의 어원이 된 게 여성 운동가였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정부에서 스포츠 지능의 명목으로 예. 신축성 있고 튼튼한 학교 체육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형태의 부르마가 완성된 거예요. 네.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스포츠 지능.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는. 세라복과 함께 네. 부르마가 여학생들만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롤이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성적으로 다루는 풍조인 부르세라붐. 그러니까 부르마와 세라복. 네. 부르세라복. 아. 세라복도 이거 세일러복이잖아. 네. 그걸 그렇죠. 일본 발음으로 세라복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 뭐 이렇게 외국의 해군 옷이 모델이 된 거죠. 근데 AV에서는 부르마를 입힌 채 검열 삭제를 하는 영상이 많은데 건강한 여성을 정복하는 매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등을 틈타서 그냥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읽어라 좀. 쭉 읽어 그냥.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등을 틈타서 여학생들을 도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뭔가 이렇게 여성 운동가가 여성 해방적인 측면에서 예. 만들었고 현실적으로도 전쟁 기간이어서 물자 부족 때문에 활성화됐고 뭐 스포츠 지능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네. 꼭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본인 아닙니까? 아, 아닌데요. 예전에 팬티 부셨다고 들었는데. 에? 아닌데요? 방송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자기 친구가 장대로 막 팬티 같은 거 훔쳐. 말렸지, 나는.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 그래요? 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막. 예. 아, 언니 본 것 같은데. 언니 아닌 겁니까? 네, 어쨌든 여학생들도 자신이 입던 부르마를 팔아서 용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그 조류에 편승하는 분들도 있죠. 그쵸. 개중에 이지매와 도난 문제까지 얽히면서 학생의 부르마를 뺏거나 훔쳐 팔아먹는 사례로 나왔다. 마서오 같네요. 야! 또한 부르마에 대한 성적인 시각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학생 스스로 부르마를 입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부르마는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마 착용을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런 물품들을 다루는 부르세라 샵에는 여학생들이 용돈 벌이 겸 팔아넘긴 부르마가 넘쳐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 많이 실제로 입다가 지금은 네.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일본에서 부르마가 없어졌대요. 저도 그냥 계속 입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일본에서 뭐 초중고를 나온 건 아니니까 몰랐는데 최근에 없어졌답니다. 입지 않는군요. 네, 없어졌다고 해요. 일본에서 성인용품 근데 다 없어진 건 아닌 것이 네. 이게 저도 이제 일본에서 네. 부르마를 없애자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늘어나고 이랬다는데 네. 일본이 우리보다 지방자치나 이런 자치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싹 없애잖아.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학교마다의 자치가 예. 그 현마다 뭐 그 자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싹 없애진 못하고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일본 출장 갔을 때 덴샤 예. 타고 지나가다가 예. 학교 풍경 있잖아요. 학생도 부르마 입고 뛰어다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싹 없어진 건 아직 아니고 예. 없어지는 추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부르마에 대해서는 마사오와 죽돌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차례죠. 먼저 해봐봐. 뭐야 이게? 아, 좋아 죽는다고요? 알겠습니다. 부르마에 대해 뭔가 깊은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물어봤잖아. 성적 흥분을 느껴요? 네. 저는 부르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매력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의 매력 느껴요 도대체? 오, 빠른 거. 주로 빠른 거. 그런데 이런 적은 있습니다. 2003년도였나요? 2004년도였나요? 이제 궁금해서 성인용품 샵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네? 일상적이죠. 아니 그냥 다 궁금하니까 그냥 네, 놀러 가면은. 이제 성인용품 샵이 되게 건전하게 그냥 일반 성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니까 그냥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점 같은 데 가도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하루 종일 그냥 보고 온다거나 밑바 까는 거 봐라. 아야, 우와. 이게 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폴로라이드 사진을 찍어놓고 폴로라이드요? 예, 폴로라이드. 아, 폴로라이드. 예. 무식하게.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폴라로이드 아니에요? 예. 다 뭐 다 제대로 한 사람 없구만. 예, 폴라로이드. 네.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수긍을 했다니 부끄럽다. 어쨌든 나는 무식 1이라면 예. 너는 한 무식 3 정도 되는 그러게요. 것 같아. 네. 뭐 어쨌든 이제 각 층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칸은 옷만 있고 어떤 칸은 AV만 있고 했는데 아 진짜요? 어떤 칸을 가 보니까 다 비치는 봉투에 부르마를 넣어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파는 걸 보고 오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는 그 입은 거를 네. 파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렇죠. AV 여배우들이 자기가 입은 거 인증해가지고 네. 속옷을 팔기도 하지만. 그 교복 세라복이나 네. 부르마를 파는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네. 입은 거가 목적이 아니라 네. 자기 여자친구나 마누라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일본에서 근데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 실제 일본에서는 뭐 여러분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는 돈키호테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도 성인샵 같은 게 조금씩 붙어 있어요. 한 구석탱이 있죠. 예, 그런데 가면은 질은 좋지 않지만 일반 여자 교복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째, OECD 국가 중에 네. 우리가 정말 OECD에 왜 가입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차라리 탈퇴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네. 많은 지수가 참담하죠. 뭐 자살률 1위라든지 노인 빈곤율 1위라든지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든지 뭐 정말 쓰리 같은 나라야. 어떻게 보면 그 마사오 인구수도 1위죠. 그렇죠.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는 마사오가 있다. 뭐 예. 시발. 지역스럽습니다. 그런데 예.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네. AV 그러니까 저 포르노가 네. 불법인 나라예요. 어. OECD 나머지 나라들은 부분 허용은 있을지언정 네. 전면 금지 나라는 없습니다. 네. 한국은 전면 금지. 그렇죠. 유통도 안 되죠. 촬영도 안 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OECD 국가 중에. 그럼 OECD가 아니어도 네. 저 이상한 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외교 관계로 번질까 봐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외교적 마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아브나이 영화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네. 자꾸 가려. 지금 우리 죽돌이가 그냥 궁금해서 성인용품점을 가봤는데 이러잖아요. 네. 근데 성인용품점이 굉장히 흔하다고 해봐. 그거 딱히 궁금해서 가지도 않아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트 가듯이 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자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법 제도가 그걸 가리니까 네. 못하게 덮으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가는데도 쪽 그 콘도매니아라는가 이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요새는 있네요, 위대 앞에 이상한 험한 데에 성인용품 파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잘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고급스럽게 예. 되게 그 젊은 층들 취향에 그런 성인용품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필요에 의해서 아니 성생활이 다들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 뭐 예. 황새가 물어왔어? 아니잖아. 그렇죠. 뭐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다 다 엄마랑 아빠랑 했잖아. 그렇죠. 뭐 엄마 아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예. 어? 아, 예? 그리고 다 저거 했다고 낙하다시를 해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네, 뭐, 예. 인공수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예. 자꾸 가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 네. 두 번째. 이 부르마. 를 어떻게 보느냐. 세라복 어떻게 보느냐. 네. 어떻게 보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네. 무슨 얘기냐면 내 성적인 쾌감을 위해서 네. 실체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끼쳐. 네. 극명한 예로서 강간이 있겠죠. 네. 그럼 범죄야. 네. 막 내가 버스에서 옆에 앉은 여자를 보면서 옆에 앉은 여자의 뭐 팔뚝이나 허벅지를 보면서 네. 막 꺼내놓고 막 자위를 해. 네. 또라이지. 범죄잖아요. 그렇죠. 마사오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근데 이번에 그 모 야구선수가. 아, 그랬잖아. 예. 얼마 전에. 유명했죠. 근데 테레비에 예. 야구 중계를 하는데 뭐라고 자막이 뜨는지 아냐? 뭐라고 하나? 하나는 KT. 예. 사회면에 더 많이 나온 KT. 그래가지고 KT 소속 선수들이 사고 친 걸 쭉 나오고 어떤
그 드립은 어떤 팁이잖아. 그런데 한다지 치라는 공을 안 치고 아~ 그런데 안 터졌어. 명카피네요. 카피 좋았지. 치라는 공을 안 치고 뭘 쳤을까. 근데 진짜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네. 그거는 꼭 성적 쾌감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지금 경제적 이득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엔론이니 요번에 그 대우 조선해양이니 조선 대우 해양조선이니 대우조선 뭐 해양. 5조 이상의 뭐 어마어마한 걸 헤쳐먹었잖아. 네, 방산비리 컸죠. 그것도 분식회계하고 그건 네. 왜 그래?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리고 뭐 일반 그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국민 세금 어쩌고 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기업에서 있으면 또 개미라고 하는 주주들 예.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 예. 하면 안 돼. 그냥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예. 이 말을 뒤집어서 보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예. 부르마가 있어. 예. 교복이 있어. 그거 사서 우리 마누라한테 입혀. 예. 어? 마누라랑 물론 합의해. 마누라가 입기 싫다 그런다고 뭐 어떻게 때려? 그런데 마누라랑 예. 잘 꼬셔가지고 예. 이 사람아 If you wanna love 예. I'm your man 예. 이래가지고 분위기 딱 잡고 네. 마누라가 나한테 마누라가 이상한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죽 옷을 입는 거를 마누라가 보고 좋아한다. 그럼 난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마누라가 교복이나 부르마를 입는 걸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서로 한 번에 사가지고 입을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뭐 그렇죠. 그거는 그래. 뭐. 그리고 뭐 부르마가 부르마를 입힌 네. 그런 AV, 그 교복을 입힌 예. AV 배우가 출연을 했어.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청법이라는 별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법 때문에 걸려요. 예. 성인 여배우가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 예. 직업적으로 출연한 여배우가 분장을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미성년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동보 청소년 뭐 어쩌고 이런 아청법으로 예.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네. 근데 그 DVD를 보는 게 예.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없잖아. 네. 어? 뭐 그 보는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우리 사회에서 정교하게 네. 디테일하게 좀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예. 그냥 도매급으로 예.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불쾌해. 예. 다 안 돼. 다 나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우리 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잣대로.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사회적 논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 그것이 이제 굳이 이렇게 새로 논쟁이 떠들 정도가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서 부작용이 있을 정도인데 예. 심지어는 그 어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 KKK에 저항하는 예. 대학생들의 그 투쟁을 예. 다룬 책이야. 네. 그러면 KKK에 반대하는 책이잖아. 네. 그걸 어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고 있었대. 네. 근데 표지에 KKK 마크가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흑인 학생들한테 네. KKK 마크가 찍혀 있는 책을 보모로서 전시했다고 비판을 하는 거야. 네. 뭔 개또라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지. 네. 그 PC가 오바를 한 거지. 좀 그런 짓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도 남에게 피해가 되냐 안 되냐. 네. 이런 정교한 합의들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빨리 포르노가 합법화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사오님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뭘 해도 자유다. 그렇죠. 거의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극단.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은 본드를 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자기의 장기를 파는 것도 그게 피해를 안 끼쳐도 돼. 그게 극단적으로 예. 유럽에서 지금 서구에서 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안락사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존엄사. 네. 존엄사 아닙니까? 나는 고통받기 싫어. 내가 아무리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존엄사. 근데 서구에서는 지금 존엄사 허용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마약도 우리가 마약이라서 나쁘다고 하는데 마약을 해서 그 사회 전체에 해악이 되고 무슨 마약에 취해갖고 길거리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관리되고 그런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는 마약도 아니 사실은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없어요. 타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허용해야지. 이게 신자유주의 국단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부르마 얘기하다가 인권 얘기 나와서 나도 좀 민망하긴 한데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예. 하지만 포르노는 합법화되어야 하고 예. 우리 사회도 빨리 이런 구태의연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예. 빨리 진전을 하자. 아. 쭉쭉쭉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자. 예. 어? 부르마도 팔고 말이야. 예. 어? 남의 피해가 없으면은. 아, 나는 우리 마누라 입힐 건데 우리 마누라가 지랄하면 못 입힐 거 이게 예. 뭐 어떡하라고? 뭐? 참. 부르마 좋은 거 안 돼? 예. 뭐 좋다 그, 왜? 이것이 마서원님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마치 이런 느낌이다. 다 글 실어놓고. 맨 밑에다가 네. 어? 뭐 본지의 편집 방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마서 저도 마서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뭔가 이제 사회 정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하나의 물꼬가 터지면은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법을 정하거나 뭔가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겠죠. 우리가 보면 되게 바보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이고 꼬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전 동감합니다. 포르노 규제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시작도 저거예요. 그 독재 정부에서 네. 국민들 틀어 잡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저 추세가 네. 그 안 돼. 그러니까 이 저 공창제라든지 어떤 그 매춘도 그래요. 네. 이것은 그 여성 존엄 뭐 이쪽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그 지금 차라리 우리나라는 네. 다 되는 이렇게 매춘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어? 성매매가 이렇게 쉬운 나라가 어디 있어? 그쵸. 없어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성매매가 굉장히 저렴하고 네. 쉬워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면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 네. 그런데 그럼으로써 무슨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합법적 테두리. 예.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합법화를 얘기를 했더니 예. 엉뚱하게 만약에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게 돈이 되니까 백주대낮에 여성들이 막 인신매매가 되고 납치가 되고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림을 머릿속에 계속 공상 망상을 하더라고. 합법화가 된다는 거. 뭐 개고기도 그렇고 그 성매매도 그렇고 합법화가 된다는 말은 돈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전면적으로 오케이 되니까 하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뜯어간다는 얘기고 세금을 뜯어간다는 말은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건강이라든지 국민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오히려 없어지지요. 네. 그런데 뭘 백주대나 네. 누구 납치하고 그걸 못하게 했을 때 그 지랄을 하는 거고. 마서님의 생각은 이렇다고 합니다. 왠지 편집하게 하니 뭔가. 아 근데 이게 참 엄청 복잡한 문제예요. 이런 충분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서구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나라들도 뭐 네덜란드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합법화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책과 법 철학, 도덕 철학에 미치는 너무 많은 그 꼬이고 꼬인 문제들이 국민 정서부터 시작해서 그 족 같은 게 뭔지 어떻게 알아?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담배 금연을 해. 예. 아, 알겠다고. 외국 프랑스 이런 데서 그냥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할까? 그래 할까?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면 간접 흡연에 대한 폐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술집에서도 안 돼. 모두 전면 금지야. 예. 하다 못해 전자담배도 안 돼. 예. 그건 진짜 그 행정편의적이고 예. 공무원 위주예요. 예. 단속하려고 그러고 누가 이제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었는데 연기가 나잖아.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진짜 담배인지 전자담배인지 분간이 힘들잖아. 그 이유야. 그게 아, 뭐야. 뭐 병신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철학이 없어. 법 하나 만들 때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예. 삭상행정으로. 예. 그 지랄을 해서 그래요. 그건 한국에서 엄청 심한 경향이죠. 목이, 어떻게 혈압 오르네. 아, 이 참. 하여튼 뭐 이 포르노 합법화나 성매매 합법화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 진짜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이 권력자들의 이게 네. 통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과 국민 정서와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너무 많이 짬뽕이 돼서 총대 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 사회에 한번 던져놔야 이슈이긴 하죠. 요번에 예. 총선 때 제가 표창원 의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표창원 후보. 네. 제가 사전 질문지를 다 드렸어요. 네. 사전 질문지 맨 마지막에 포르노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실제 인터뷰에서는 맨 마지막 질문은 맨 앞으로 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인터뷰의 스킬이죠. 예. 임팩트를 뭐 주기 위해서 그냥 처음서부터 툭 세게 던지고 이분을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예. 장난기 있게 좀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정말 교과서적으로 하셨어요. 네. 막힘없이 술술술. 그래서 그걸 지면에 다 했고 네. 그런데 그게 종편에서 포르노 찬성한다. 네. 그러니까 뭐 유통이라든지 미성년자한테 오히려 합법화가 돼야 지금처럼 조선천지에 무슨 야매 때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게 또 되게
짓궂은 농담이랍시고 하면 여성들은 되게 불쾌하잖아. 다 본다고. 안 보는 사람, 야, 아오이 소라 모르는 남자거든요. 다 알지. 그런데, 그, 다 하면서, 아까 성매매랑 똑같이, 이렇게 편하게, 쉽게, 접근성 있게 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런데 못하게 하자. 이거랑 다 똑같이. 그런데, 그, 표창원 의원의 그 논리가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걸 제시한 얘기였는데, TV조선에서, 와! 뭐야, 포르노를 좋아한다! 학부모들이, 어우씨, 우리 애새끼들. 뭐. 대한민국이 고등학생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논의들이 그런 병신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표창원 의원도 내가 물어봤으니 얘기했지, 뭔가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먼저 목에 그 무슨 목에 뭘 다는 거 있잖아. 병아리 목에 아닌데 고양이 목에 뭐, 뭘 달지? 방울 달잖아. 그러질 않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아, 포르노 뽀파에 앞장서겠다. 그렇죠. 참 이 하여튼 이 이런 문제들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어떤 똑같은 결론을 서로 다른 당이 말해도 이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 어떻게?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인상 깊은 건 이거예요. 교코님이 부르마를 던져서 세로미가 나름 조사를 했는데 부르마는 사실 미국의 에밀리아 젠크스 블루머라는 여성 운동가가 여성 해방의 취지로 고안한 거다. 네. 아,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탱자가 어디 바다를 건넜더니 뭐가 되니? 아, 뭐 귤이 바다를 건너 뭐 탱자도 그런 귤이 거? 귤이 바다를 건너 황해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예, 그런 게 있죠. 그 꼴이네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1900년대면 그때 사회 맥락에서는 부르마가 여성 운동의 상징이 될 수 있지. 뽕뽕 싸매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마치 브라자를 찾지 말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부르마는 여성 노출, 성적인 그거 대상화 뭐. 이게 사회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한 100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바뀌는 게 재밌네. 그렇네요.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또 한국 사회는 뭔가 마선님이 주장한 것들 아니야, 이용할 때 하나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봐, 다 돼. 그러니까 한국은 뭔가 정책이나 뭔가 주장이나 그걸 할 때 신문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국민 정서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은 재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그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마치 딱 나잖아. 예, 재수가 없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서로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새누리당 내가 깃발을 들면 마음에 들 겁니다. 새누리당 민주당이 할 때 뭐 민주당이 옳은 말을 하고 새누리당이 결국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수 없게 마치 위에서 말하면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새누리당은 아이고 어르신들 하면 동의를 하듯이 이게 뭔가 한국은 되게 어려워요, 진짜. 네. 자, 오늘 정말 우리 저 밥벌어지들. 밥 먹고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니린이들이 오랜만에 밥벌어지 너무 심하다. 너 막 던지는 스타일인 건 알겠는데 오랜만에 예. 파인프라 치약도 예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뭘 많이야 몇 명 안 되지. 아 적응이 이 정도면은 악플을 한 사람이 달면은 그 뒤에 천 명이 있듯이 얼마나 많이 사주셨겠어. 어쨌든 치약도 사고 네. 의견도 많이 남겨주고 그런데. 물론 오늘도 쓸만한 의견은 별로 없었지만. 왜 얼마나 저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테마별 일본어도 나오고 방송별 일본어도 나오고. 그렇지. 부르마가 열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내 계좌로 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뭘? 이리네들이. 그리고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열변을 토해서. 다 썼어 이미. 죽겠어요. 그 어쨌든 저거. 그거 하세요. 잘. 뭐야 그게. 잘 살아. 아 참고로 오늘 새로미가 준비해온 의견이 순수하지 도남동 뽀로리 뭐 테라임 슬기로운 버트라 희망상 뭐 TMC 이렇게 쭉 더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스튜디오를 그 뒤에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는 같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자 마무리해야죠. 오늘의 반성회. 네, 오늘의 반성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참, 내가 이 말 하려는데 까먹었구나. 네. 아니, 이런 쓸데없는 의견들 말고, 우리 파인프라 코너에 사연이나 좀 보내요. 사연을. 아니, 많이 왔는데, 근데 재미가 없다며. 준비를 안 해온 거 아닌가, 아직? 아니, 재미가 없다며. 사연은 많이 왔는데. 제 마음에 막 쏙 드는 그런 건 없네요. 네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양. 아, 양한 게 좋군요. 세롬이네. 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니린이들은 날로 먹지 말고 좀 해. 예. 재능 기부도 하고. 야, 그, 이 정도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 방송. 저거 있잖아. 저거 나. 저거. 1차 과제를 주자. 1차 과제요? I am a hero. 예. I am a hero. 예. 미드가, 일드가 있어요. 드라마. 예. 그거 자막 만들어요. 본인이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아니, 유형 공부를 하려면은 뭐 이미 다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드라마나 이미 완결된 걸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낫지. 같이 보고. 이것도 만들고. 본인이 입편. I am a hero. 이걸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우리 니린이들이 I am a hero를 자막을 만든다. 1번. 2번.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니들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의견은 반장이 제 욕심이긴 합니다만 반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은 누구 채워주면 또 완장질하는 거 아니야? 아, 에이, 니린이들은 완장질 안 해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장 정해지면 한번 불러가지고 방송도 같이 한번 그거 해보고. 그거 있잖아. 그 네. 저 살인의 추억 보면 네. 그 광석인가게 밥으로 나온 사람 예쁘다 막 그러네. 그 반스를 머리에 씌운다. 그거 한 사람 있잖아.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냐. 불조심 완장차고 호루라기 불면서 불조심 돌아다니잖아요. 예. 반장시켜놓으면 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건 완장질이 아니라 그건 좀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로 일본어를 배우고 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일본어 뭐 자료나 책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뭐 교환도 하고 오신 김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면 뭐 좋을 것 같아요. 해. 뭐 예. 알아서 다 하고 잘 하면 되지 뭐. 재밌게 해. 네. 그리고 아 참 지금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그런데 네. 서흥이라든지 네. 노바렉스라든지 네. 회사 이름입니다. 네. 회사 이름인데 노바렉스 혹은 서흥 네. 이런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냐면 제약 회사예요. 제조. 네. 갑자기 약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네. 거기에 근무하시거나 네. 혹은 거기에 근무하는 지인을 아시는 분은 네. 연락 좀 주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이게. 누구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네. 야, 너 정말 개인 방송이다. 진짜. 무슨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청자들이랑 마사오 8988 골뱅이 네이버.com 예. 마사오 MASAO 8988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예. 그 제약을 만드는 회사인 서흥 네. 혹은 노바렉스 뭐 이런 아니면 이거 이 회사 이외에라도 약 제조하는 공장 네. 그런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그런 근무하는 지인을 알고 있다 이런 분은 마소 8988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반장을 원하시는 분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장은 내 메일로 보내면 안 돼? 아브나이 키즈 골뱅이 gmail.com? 아니요, 그거는 뭐 게시판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뭐 공부를 해보죠. 그리고 게시판에 사연을 보내긴 좀 그렇다. 그러면 아브나이 키즈. 네. 키드가 아니에요. 키즈. KIDS. 예. 골뱅이 gmail.com.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왕 저 청취자질을 하려면 잘해야지. 네. 야, 정말. 아, 끝내세요. 정말. 정말. 네. 끝내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발에! 간발에!